강남탑의 이혜경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탑 이혜경입니다.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항상 안 들리셔서 죄송합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는 우리 아주 엄마 같은 자애로우신가 그 아주 디테일한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백성욱 총장님을 비롯해서 한진 본부장님, 그다음 윤창석 국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신도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방 샴푸를 쓰다가 머리가 많이 나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윤창석 국장님께 한방 샴푸를 계속 갖다 쓰다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의 전직은 이제 피아노과를 나온 그 USC 음대에서도 공부를 조금 했지만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합창 성가대 합창단 뭐 지휘 같은 거를 한 40여 년 동안 하던 그런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에서 혜경쌤 피아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지 않나? 이런 거를 느끼는 하루였었는데요. 제가 유튜버들 3명하고 밥을 먹다가, 애터미 얘기는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제 얼굴은 얼이 지나가는 구리잖아요. 내가 얼굴에 가득 사랑을 담고, 복음을 전파하듯, 애터미의 좋은 점을 전파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해모임을 주고, 뭐 비타민C를 줘가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제 차, 카숍, 그 자동차에 있는 물건까지 안내를 하게 됐어요. 그 해화동에서 신도림까지 제가 이제 데리고 모시고 와서, 이렇게, 103kg를 줄이려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부작용이 없는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 제품이 있다. 애터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달하고 저희 집에 와서 차도 마시게 하면서, 또 신도림 센터에 가서 또 우리 한진 본부장님이 아주 그 훌륭하신 또 사업 설명과 저의 그 순발력 있는 테크닉으로 얼굴에 막 필링 젤과 팩을 해 가면서 아주 단숨에 그렇게 이제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동탄에 살기 때문에 제가 동탄까지 또 픽업을 해서 모셔다 드렸더니 그 사모님과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아주,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주고 주변에서 도와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유튜버들끼리 이런 애터미나 이런 다단계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간절히 원하면 되는구나 나는 꼭 이걸로 성공을 해야 돼 너희들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써야 돼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듯이 애터미를 전했더니 되는 사업이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 아침이었고요 또 아버지가 오늘 어디를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줌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전철 타고 가시라고 신도림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임페리얼까지 나는 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기 목표를 제가 1,000만 원을 3개월 안에 사는 걸로 세웠는데요. 벌써 1,000만 원이 애터미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해서 벌써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 내가 하고자 하니까 이 주변에서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애터미의 훌륭한 그 박한길 회장님의 뒤를 저는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간절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제품을 전달하고 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면서 그 사람에게 건강 제품을 써서 건강하게 하고 피부 제품을 써서 피부를 이쁘게 하고 또 돈도 생긴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런 이혜경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절히 애터미 복음 전도사가 되셔서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도 꼭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애터미 영리더 이병훈 사장님의 네, 스피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이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를 또 이제 만들어 주신 탑그 가족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 저는 백상욱 총장님 산하에서 또 이제 그 이양수 본부장님, 또 김윤희 본부장님, 또 한진 본부장님, 또 이제 저희 최경수 국장님과 같이 멋지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앞에 해주신 멋진 분들의 스피치와 함께 갈수 있는 것이 참 영광인데요. 그런 이유가 저는 참 평범하게 저기 직장을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애터미의 멋진 그런 제품과 또 놀라운 가격을 경험하고 나서 이 유통 사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고 또 네, 이렇게 시스템을 정말 열정적으로 저기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는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있던 시절이라 참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정상적이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차근차근히 또 이제 안내를 받으면서 저도 멋지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저희 우리 회사에서 백만갑이 참 화두잖아요. 백만갑을 제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노트도 만들어서 열심히 작성을 하면서 정말 갈 곳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영 리더스에도 이제 도전을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는 요즘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지 않지만 저처럼 이렇게 알아보는 눈과 또 이제 귀를 가진 분들을 만날 적마다 참큰 보람을 느끼고 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리더스를 넘어서 또 이제 연봉 1억 이상인 리더스에도 도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말 2023년도 이렇게 어떻게 한 해가 갔는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정말 이걸 잘 마무리하고 또한 24년도에는 늘 우리 스폰서님들께 말씀하시듯이 스폰서와 같이 상담을 통해 목표를 잘더잘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급작스럽게 또 오늘 또 제가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멋진 분들을 보면서 제가 배워가는 게 너무 많고 또참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네, 글로벌도 열릴 것이고 또 저도 정말 다음에는 멋진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임페리얼에서 만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영 리더가 되실 사장님이시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네, 백만갑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오토 판매사도 달성하시고, 영 리더 빨리 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많은 분들의 활동 사항과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리더 메시지를 주신 백성호 로얄 마스터님을 모실 건데요. 우리 백성호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20개국에 있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고 듣는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 너무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탑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시간 한 분이라도 더 초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뭉치고 또 헤어져서 다 뛰고 또 모이고 헤쳐모여를 반복해서 이 나의 원이 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또 스피치 하시는 팀만 하시는 것 같죠. 왜냐하면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난 오늘 스피치 왜안 시켜주나 하면서 그러신 분들 중에서 한 분만 손들면 우리 임병주 팀장님께서 마이크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스피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스피치 나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들고, 손 누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댓글로 몽골 후원 잘 다녀오라고 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오늘 강남 우산만 스피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국장방에 공지가 떠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안내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피치하실 파트너들 이탑 무대에 많이 세우시면 또 용기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로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글로벌 로얄 클럽, 크라운 임페리얼 클럽, 글로벌 분과위가 있어요. 거기에 아침 9시에 지금 분과위 모임을 끝내고 10시에 끝나가지고 저도 부랴부랴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글로벌 분과위에서도 백만갑 활동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40% 이상 증가했대요. 네, 백만갑을 해외에서도 너무 많이 현지 임직원들과 함께 뛰고 있고요. 저도 내년에 필리핀까지 저의 X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저의 일정, 세미나 일정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만갑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멘트를 받아 넘길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시간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다리의 힘도 올라요.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몽골의 줄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은요, 굉장히 액티브한 사업자세요. 유치원 선생님이셨고요. 코로나 중에 몽골 한 번도 제가 못 갔을 때, 몽골에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2년 반 동안 줌 미팅을 통해서 울란바토르 탑과 많은 센터가 나왔는데요. 우리 줄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은 유치원 선생님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빨리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가시지 말라고 잡았어요. 그랬는데 가장 세일즈 마스터를 하고도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한국에서도 세일즈 마스터가 세일즈 마스터 유지가 쉽지는 않지만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몽골에서 아직 제품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토 도전도 하고 계시고 하면서 또 조금 몸이 아팠어요. 지금 항암 투병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더 아파지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하겠다 해가지고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10월 2차 9월 2차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멀리서 보고 있지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으쌰 으쌰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열악한 몽골에서 그리고 센터까지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트래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고 오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 거리에서도 언제나 제가 몽골을 갔을 때도 보면 매일매일 센터에서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시고 센터를 매일 와서 뛰어다니고 이러는 걸 보면서 가슴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항암 치료 중에 병원을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안전하게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가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난 다이아몬드 맞춰 놓고 내가 치료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정말 눈물겨운 투혼으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잘 안전하게 도전하고 또 조직이 좌우가 탄탄해요. 예, 그렇게 우리 줄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건강하게 치료 다 마치시고, 예, 또,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샤론너즈 마스터 꼭 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출라 우룩샤, 우룩샤. 네, 이렇게 제가, 정말 우리 출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화면에서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파트너들의 열정이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뛰어야지, 스폰서는. 이 파트너는 밉고 이 파트너는 예쁘고가 아니에요. 파트너는 다 예뻐요. 근데 단지 예쁘기 때문에 좀 잔소리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에게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어요. 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로벌 분과 위에서 100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0만 제가 한게 아니고 글로벌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글로벌 분과 위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뛰면서 굉장히 많은 붐업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100만 갑을 하니까 엄청난 회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갈데 없는 파트너들이 너무나 많이 뛰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쉬워요. 오늘도 유럽 솔드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건의를 제가 하니까 본사 임원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럽에서 직급 도전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이 오픈식에 가셔서 회장님에게서 승급 저기 프로모션을 받고 싶어 가지고 도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솔드아웃이 됐는데 그 품절이 된 제품이 유럽까지 가는데 빨라야 3, 4주 걸린다. 기다려라. 여러분들 이말 듣고 가슴 찡하셔야 돼. 한국은요. 오늘 주문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세상에 펑크렌징 몇개 살라 했더니 그냥 품절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바로 오잖아요. 아자몰 그냥 1, 2만 원짜리 주문해도 무료 배송이에요. 그렇게 제가 아자몰에 없는 제품을 제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카카오 쇼핑으로 제품을 하나 산게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했어요. 우리 아자몰 애터미 쇼핑몰에 적응되다 보니까요. 웬만한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거의 안 사는데 99%를 애터미 아자몰 애터미 쇼핑몰에서 해결하는데 없는 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몽골 준비물 중에 하나가 제 소지품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했어요. 우리 아자몰 배송비 무료, 반품 무료예요. 근데요, 이놈의 그 유명한 그 쇼핑몰이 조그마한 아마 작은 택배 상자 하나에 만약에 붙여도 3,000원, 3,500원이면 택배비가 되는데요. 반품 배송료를 만 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너희 대기업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배송비 3,000원짜리를 반품 배송비 만 원을 받느냐 하니까 직원들이잖아요. 절절매면서 자기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배송비 반품 배송비 만 원을 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자몰은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전 세계로 아마존을 능가하는 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이익 없어요. 포인트 많은 거 아시죠? 계란이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배송비 무료예요. 제가 눈썹 고데기 하나 또 샀어요. 23,000원에 배송비 무료. 이 시간쯤 주문했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센터에 오니까 와 있더라고. 이렇게 좋은 세계로 가는 쇼핑몰 우리가 아마존보다 키워야 되잖아요. 할 일이 뭐죠? 계속 말을 해야지. 계속 말해라. 미쳐서 말하지 않으니까. 안 된, 애터미 안 된다 하는. 애터미 안 되면 기적이지 않아요? 나는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팅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예. 모든 세미나에 파트너와 함께 가서 나를 만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초스피드 시대라 너무너무 빨리 발전해요. 너무 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어제의 실력,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에요. 매일매일 공부를 빡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성장해야 파트너를 안내할 수 있어요. 가라. 강의 안 들어. 강의해. 이런 지금의 시대는요. 티칭의 시대가 아니라 러닝의 시대예요.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아시죠? 명문대 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예,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할 때 엄마가 테레비 보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아이들 공부 못 해요. 엄마도 같이 책 읽고 있는 집이 공부 잘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에도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는 거를 복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지. 내가 뭐 공부에 관심 없는 자녀들을 막 때린다고 공부하라 한다고 공부 성적 올라요? 오르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시작해서 가르쳐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러닝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에너지가 파장이 전달되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정해야 돼 있고 매일매일 내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애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오늘 조금 제 시간이 조금 더 돼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좀 닦고. 네, 줄라, 나 줄라 때문에 많이 울었어. 네, 아이고, 또 줄라 화면에 자꾸 보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그러려면 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장. 장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제품에서 기억나는 거 뭐죠? 유산균. 그죠? 네, 마이크로바이옴. 차전자피. 장, 모든 병은요, 장에서 시작이 돼요. 예.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장이 편하다. 그러면 다 편해요. 장이 편하면 다 편하고요. 내가 굉장히 내 정신력도 많이 좋아지고요. 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죠? 장내 미생물 관리예요.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요, 공부도 못 하고요, 사업도 잘안 되고요, 좀 산만하고요. 장내 미생물 관리가 안 되면 건강 관리도 어렵다.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단한 마이크로바이옴, 애터미 친생 유산균, 지금 키즈 유산균이 나왔어요. 아직 쇼핑몰에는 없지만 우리 로얄클럽들은 먼저 받아보죠. 그죠? 내가 그거 하나 받은 거 아껴가지고요. 내일 모레 몽골 가니까 몽골 가서 나눠드리려고 저도 안 먹고 안 쓰고, 예, 갖고 갑니다. 친생 유산균, 키즈 유산균이 나왔어요. 그거는요, 요즘 어린이들 설탕 많은 거 먹고, 지방 아무거나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 비만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키즈 친생 유산균 11월에 나옵니다.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장내 유산균 관리가 그 어린이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이 친생 키즈 유산균은 어린이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요. 키 성장에도 도움을 줘요. 장내에 유익한 균이 많으면 어린이들의 성품 형성, 성적 관리, 건강 관리 다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장 관리, 애터미 유산균, 그리고 차전자피로 장내의 숙변들, 오래된 똥을 매일매일 세 번씩 빼줘야 돼요. 하루에 세 번. 내 장에서 변이, 그냥 적당한, 단단한 변이 나오는 거는, 그건 변이 엄청 물려서 오래된 거거든요. 부드러운 변이 스무스하게 쫙 길게 나와야 건강한 변이고, 여러분들 방구도 끼시죠? 그리고 똥을 누실 때 냄새가 좀 향긋해야 돼요. 지독한 냄새가 나면 장 안에 지독한 균이, 유해균이 많다. 이걸 이해하시고, 장내에서 유해균, 유익균, 중간균이 있어요. 이 중간균은요, 유해균이 많으면 내장 안에 다치도 유해균이 거기에 쓸려 가버려. 근데 이 중간균은요, 유익균이 많아. 나를 살리는 유익균이 많으면 중간균이 자기가 유익균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드시고 부드러운 변을 하루에 세 번, 네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저는 성공자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애터미 비즈니스를 저는 원 모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 그리고 이런 조회, 스폰서 미팅, 백만 갑도 바쁘다. 이렇게 바쁘다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플리즈 바쁘지 마세요. 제발 바쁘지 마세요. 저도 바빠요. 바쁨을 관리하셔야 돼요. 바쁘지 마세요. 영양가 없이 뒤지게 바쁘면 10년 후에도 바쁘기만 하고 주머니가 늘어나지 않아요. 바쁘지 마시고 영양가 있게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몇 개씩 할수 있으세요? 스쿼트 몇개할수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팔굽혀펴기를 우리 여성분들은 한두 개할 거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씩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개한거 내일 세개할수 있거든요. 세개 했던 거 내일 네개할수 있어요. 그렇게 100개를 할수 있어요. 원 모어의 힘이라는 책 한번 보세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 책을 안 봐요.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기 힘들면요, 교보문고나 인터파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모어의 힘그 책을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전철 갈 때, 시간 날 때, 자투리 시간에 그 책을 클릭해서 밑에 보면 책 소개, 저자 소개, 책 내용이 다 나와요. 책한 권을 다 본다, 다 보면 너무 좋죠. 보세요. 1페이지부터 보지 마시고요. 챕터를 보시고, 목차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 소개가 요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예,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리딩을 하시면요. 우리 굉장히 이지성 작가의 중요한 그 베스트셀러, 정말 오래된 책이죠. 리딩으로 리드하라. 독서를 해야만 책을 두 권을 읽는 사람은 한 권, 세 권을 읽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러분들이 계속 독서를 하면서 나의 이 뇌를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터미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 자기가 매일매일 원모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걸. 저는 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된 밖에 있는 빅리더가 현재 자우라인보다 더 뛰어난 다이아몬드 강맥을 찾을 수 있다. 저도 그런 간절함으로 백만갑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가서도 백만갑을 할 거고요. 필리핀 가서도 백만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 제가 애터미 경험으로, 시간이 지나도 너무 어렵다. 또는 돈이 안 된다. 하는 분은요, 돈안 되는 길로 가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려워도, 또 지금쯤 수입이 만족하지 않아도, 계속 제대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였다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열심히! 팔다리만 아파. 예, 다리만 아파. 정말 너무너무 바빠. 10년 후에도 바빠요. 그게 아니라, 시간 안 배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내가 오토 판매사가 목표이면,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성공의 8단계를 중심으로 소비자 백만급을 통해서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전략적 사고를 하고 가요. 그냥, 백만급 하러 간다! 비타민C 들고 뛰지 마세요. 내가 여기 가서는
어떤 멘트를 날릴 것인가? 여기 가서 오늘 이 사람 후속을 해서는 이분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말 한마디라도. 이분이 거절을 했을 때 나는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많은 준비가 현장에서 날아오는 핑퐁볼을 잘 받아 넘기는 일을 하는 일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만들어지면 그 현장에서 다 받아 넘길 수 있어요. 어떻게? 고객이 기분 좋게, 고객이 이익이 되게. 내가 그 집에서 후속을 하고 나올 때그 고객이 어머나, 저 사람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이거 물어봐야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수요일 날 맨날 오는데 왜안 와? 이런 말을 듣도록 나를 만들고 상대방을 전철에서 한 사람을 만나도 1분 멘트를 해도 내가 오늘 내가 백만갑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늘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리더 복제가 되고 파트너들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파트너 사장님과 백만갑을 뛰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더 앞장서서 뛰어요. 내가 맨날 뛰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나를 앞장서서 뛰도록 키워주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비타민C 10명에게 줬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정말 멋진 선물 꾸러미로 애터미는요, 누가 이 선물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게임이에요. 나 오늘 밤 12시까지 뛰었어요. 영양가 없으면요, 다리만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제대로 하자, 우리가. 매일매일 원 모어 하자. 하나씩 더 하자, 하나씩. 제발 하나씩만 더 하자. 어떻게?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의 업데이트된 나로 가야 돼요. 어제 그 실력으로 오늘 또 하니까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1년 후에도 세일즈 마타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저의 수입도 첫 해에 6월 달에 월 150이, 그 다음에 550이 되고, 그 다음에 1100이 됐어요. 월 수입이. 그렇게 성장하는 비결은 남 걱정하지 말고, 파트너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를 더 하자. 매일매일 내가 업데이트 되자. 매일매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실력 있는 내가 되자. 방법을 매일 바꾸셔야 돼요. 매일 내가 어제 했던 게 만약에 50점이었다면, 오늘은 55점을 하자. 내일은 60점짜리가 되자. 이렇게 해서 10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여성 사업자에게 해보세요 하면 두 개, 세 개도 못 해요. 운동 안 하면. 그러나 오늘 한개 했는데 내일 두 개는 할수 있어요. 모레는 세개할수 있어요. 그 다음날은 네개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00개 할수 있어요. 저도 매일, 물론 못하는 날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5일은 센터에서, 저는 홈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실내 바이크도 있어요. 어젯밤에 12시에 바이크 30분 타고요. 벽에 딱 붙여놓고 또 퇴근하면 돼요. 스쿼트 저는 매일 100개씩 합니다. 여러분들 스쿼트는 허리를 내리면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시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스쿼트는 처음에 5개인 거 내일 6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 돼요. 근육이 엄청 발달해요. 단백질 드시면서. 그렇듯이 오늘 내가 3개 했으면 내일은 4개 한다. 원 모어. 매일매일 하나씩만 추가하시면요, 오토 판매사 이런 거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오늘의 나의 점수를 나에게 정산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뭐, 남자들 같으면, 와이프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유명한 사장학 개론을 강의하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5살 때 나, 65세 때 나의 눈치를 보래요. 내가 65세 때 나에게 당당할 수 있는가? 마누라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 눈치도 안 봐요. 저는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도 아빠와 엄마와 제가 성향이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눈치 안 보고요.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그런다고 이렇게 꿀밤 맞았어요. 아빠한테. 왜 그래야 되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15살 때 내가 꾸었던 꿈과 65세의 나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계속 애터미 비즈니스에서도 매일매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씩만 더 해라. 하나씩만 더 해라. 근데 하나씩 더 했다고 의자가 아니라 실력을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죠. 내 실력을 어제의 내가 70점이라면 오늘 71점이 돼야 된다. 오늘 70점. 내일은 60점. 모레는 아유, 파트너 마음에 안 들어서 50점. 내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니까 수입이 상승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입이 만족하지 않고 상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원모어. 하나씩 더 나를, 내 실력을 키워라. 그러려면 실력을, 내가 없는 실력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잘 들려야 돼요. 잘 들려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스무 고개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리더스 로얄을 가야 돼요. 난 듣는 거잘 못해. 앉아서 공부 꼼꼼히 못해.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어요. 애터미는요, 가르치는 일이 아니에요. 티칭의 시대가 아니라 러닝의 시대예요.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배우는 시대예요. 배우는 거를 복제하는 일이에요. 내 파트너가 0번 스폰서 박한기 대장님을 복제해야 돼요. 표준 모델이잖아요? 여러분들 나 따라해가 아니에요. 0번 스폰서 박한기 대장님이시잖아요. 대통령도 뛰잖아요. 영업사원 1호다니까. 이번에도 뭐 수십조를, 예, 지금 수십조의 프로젝트를 따고 현장에서 뛰시잖아요. 박한기 회장님 현장에서 뛰시잖아요. 나 국장이야. 나 본부장이야. 나 로얄이야. 그런 거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질 직급 때려보세요. 뭐냐고. 에이전트, 판매사. 실질 직급 보시라. 그대로 뛰세요. 그대로 뛰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 미팅 마치고요. 몽골 가기 전에 후속을 안 하면 안 되는 남 때문에, 예, 스킨스쿠버 하는 멋진 옷가게 아줌마를 그 조그마한, 예, 창살 없는 감옥에서 구출해 주려고 내가 그분에게 가서, 예, 예쁜 얘기를 하고 몽골 가려고 이 지금 되게 바빠요. 짐도 안 싸놓고 새벽에 4시 공항버스 타야 돼요. 그런데도 갔다 와야 돼. 예, 왜? 그 사람 지금 내가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탈출시켜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가서 그분의 귀가 열리는, 그분의 운명을 바꿔줄, 그분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고 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공부 안 하니까 맨날 하고 싶은 말을 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면 공부 잘하나요?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공부 잘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라. 그들이 귀가 열리는 소리,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 편이 돼, 내 편. 어제도요. 어제도 막 노노노노 하는 백만갑을 만났어요. 백만갑 고객을 만났어요. 나는요, 지금 커피숍 이거요, 또 차려가지고 정신없고 힘들어요. 그러더라. 나 보험도 많이 들어있고요, 애터미 필요가 없대요. 제가 거기서 딱 잡았어요. 보험 많이 들지 마라. 나는 많이 없지만, 저는 보험이 딱두개 있어요. 근데, 보험 많이 들지 마라. 보험을 10개나 들었대요. 한 40살 되겠던데. 보험이 내 죽고 나서 도움 되지만, 크게 도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헬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얼굴 상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몽골 가고 없을 때 파트너들이 가서 후속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어제 했더니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애터미 백성 꼭 들어봐. 그러면서 명함을 드리니까 네네네네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이 급해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맘대로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도움 안 돼요. 아이고, 저 아저씨 또 와가지고 똑같은 말 하네. 가 아니라 갈 때마다 1페이지, 2페이지 넘기는 실력을 갖추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집중해서 들려야 돼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축적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프로, 우리가 애터미 로얄 이상이 되면 프로 클럽이에요. 프로가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 뭐 피아니스트 누구라도 프로들이 돈 벌지 아마추어는 돈 벌지 못해요. 관객이 돈 벌지 못해요. 여러분들 관객도 많아요. 애터미 한답시고. 그런데 프로는 어마어마한 지속과 축적의 힘으로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그래서 그냥 올림픽 무대에 가서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내 공부가 되어 있고 내가 만땅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무스하게 내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모두 오토 세일즈 마스터,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오실 겁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 큰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믿고 듣는 우리 백성원 로얄 마스터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상대가 이득이 되는 말을 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네,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1시 본사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저녁 7시 30분에 GSMC 센터 직강입니다. 네, 일요일 날은 탑 부업과 세미나가 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아, 네. 메시지는 이렇게 성공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스텝으로 애쓰시고 또 통역으로 애쓰신 우리 많은 리더님들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권은 우리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10가지 함께 선창하면서 마지막엔 탑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내일 센터 문고리를 거리를 잡고 잡고 간다. 간다. 두 번째, 나는 센터 저는 센터 시스템과 시스템과 회사 본사 시스템에 시스템에 모두 충성한다. 참석한다. 세 번째, 나는 나는 비난, 비난, 비판 비판 하지 하지 않고 않고 칭찬만 칭찬만 한다. 한다. 네 번째, 나는 나는 스폰서와 스폰서와 매일 매일 상담한다. 상담한다. 다섯 번째, 나는 나는 스폰서이자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모범이 된다. 된다. 여섯 번째, 나는 나는 약속 약속 시간 시간 10분 운전 전 도착한다. 도착한다. 일곱 번째, 나는 나는 언행 언행 일치를 일치를 한다. 한다. 여덟 번째, 나는 나는 매일 매일 책을 책을 읽는다. 읽는다. 아홉 번째, 나는 나는 매일 애터미 애터미 전문가가 전문가가 된다. 된다. 열 번째, 우리는 우리는 모든 모든 비용을 비용을 더치페이 더치페이 한다. 한다. 탑탑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백성욱 메시지 해주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몽골 잘 다녀오세요. 네, 건강히 네, 잘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치 하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